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시키며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그런 성공은 경상남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주화의 불길이 경남에서 먼저 타올랐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마산 3.15 의거, 유신체제 종말의 신호탄이 된 부마항쟁이 그것입니다. 산업화에도 경남이 먼저 기여했습니다. 창원의 기계, 거제의 조선, 울산의 자동차와 석유화학이 산업화의 밑천이 됐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스러운 공헌에 비해 경남은 위축되어 왔습니다. 경남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경남을 국내 제조업 선도지역과 기계, 항공, 조선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온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러자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온 민주당 정부의 재창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총리와 당대표로 일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지었고 올해 2월에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달 초에는 그 특별법 시행령도 마련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님은 늘 가덕신공항은 경제공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을 통한 경남의 부흥이라는 김경수 지사님의 꿈을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경남 득표율은 11%였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득표율은 36.7%로 발전했습니다. 경남 도민 여러분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특별한 소명의식이 경남에서 민주당 지지를 키웠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 경남에서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절박합니다. 어떤 인물이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에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변화에 국민이 안심하며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민심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흠 없는 후보, 확장성을 가진 후보,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가 저 이낙연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민주당 경선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동 있는 경선, 활력 있는 경선,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경선이 되어야 합니다. 본선에서 기다리는 검증의 칼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후보라야 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후보로는 안 됩니다. 안전하고 안심되는 후보로 본선에 임해야 합니다.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그 세 분 가운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경남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신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나라다운 나라, 그 두 개를 합치면 저의 국가 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됩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에 임하겠다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로 양극화를 해소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정권을 재창출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경남 도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일하는 정부, 정의로운 정치,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드는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 도민 여러분, 저 이낙연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저는 경남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경남의 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항공우주 관련 기계부품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인재, 대학, 기업, 혁신도시 등이 연계되는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경남의 전략산업들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조선산업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K-조선 재도약 전략을 차질 없이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남해안 명품 테마섬, 해양 웰니스 등 치유 관광 거점을 조성해 경남과 전남의 남해안을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과 국도 5호선, 거제 마산 해상구간 건설 등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제가 총리로 일하던 시절에 예타를 면제한 김천 거제간 남부 내륙 철도를 최대한 빨리 완공하겠습니다. 여섯째, 경남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첫째,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연고대 수준으로 상향하고 등록금을 2025년부터 폐지하겠습니다. 국립대 학과와 정원을 미래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향토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은 10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할 때는 5년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겠습니다. 부가세의 지방 배분 비율을 현행 21%에서 2030년까지 35%로 상향하겠습니다. 아동과 노인 대상 복지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14조 원 규모까지 확대해 지역 발전을 돕겠습니다. 셋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지원하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차원의 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을 설치해 조례와 규약재정 및 중앙정부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예타조사 대상 사업비를 1,000억 원 이상, 재정규모를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산업화하고 민주화했지만은 아직 더 다져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어내려면 이낙연 말고 다른 답이 있겠느냐?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발판으로 그걸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 이어 달리기를 해나갈 민주정부 4기를 열 수 있는 후보 이낙연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어설프게 차별한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이 경제위기, 이 방역, 이 코로나 위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는 한두 번의 정책 실패가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에 커다란 그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5년 내에 중부담 중복지 정도라도 우리가 유럽 정도는 아니라도 갈 수 있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서 말 그대로 푼돈으로 다 날려버릴 것인지 결정하는 건 굉장히 그런 절박한 신점으로 우리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당대표 시절 그 앞선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일을 당대표로서 해냈습니다. 실적을 가지고 실천력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낸 결단력으로 반드시 경남을 발전시키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